예전에도 여기서 분명히 내가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서 있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거임?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아, 보였듯이 이렇게 된 거야. 아, 나도 몰랐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콘텐츠는 자, 섀도우가 참 많이 바뀌었죠. 리마스터 된 이후로부터 레벨 280 쥐다행님이세요. 이분이 섀도우계에서 진짜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분을 모셔보고 일단 템 먼저 공개를 한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봤는데 일단은 스탯을 한번 먼저 공개를 하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탯은 이제 시드랭 끼고 이제 65,000이세요. 65,000이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니아 유저이고 섀도우 280까지 키운 다행입니다. 섀도우가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변경점이 만약에 큰 게 있으면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어드밴스 다크사이트가 상향을 많이 먹었는데 리바 전에는 5%였는데 이제는 이제 최종 데미 10% 더 증가돼요. 이제 다크사이트를 유지하는 그 비중이 좀 더 커졌어요. 4차 스킬에서는 이제 암살이 좀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리바 전 1타 2타는 최종 데미 강화되었어요. 메이크를 이제 암살을 강화시키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리바 후에는 이제 암살 1타는 이제 최종 데미 0%고 2타에서는 최종 데미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킬 보시면은 마무리 1격이 최종 데미 50% 증가합니다. 이제 매크로 한번 눌러보시면은 암살을 왜 넣냐면은 이제 매크로 시스템 자체가 선판정이다 보니까 암살을 쓰면 좀 부드럽게 나가요. 일반 암살보다. 그래서 매크로를 하나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다음 스킬 넘어가면 크루얼 스텝이라고 있는데 네네. 이거 원래 부메랑 스텝이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스킬이었어요. 리마 전에는 이제 개선도 많이 되고 범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섀도우의 숨통이 좀 살아났지 않았나. 오, 아 이게 부메랑 스텝은 딜레이가 너무 길었는데 이거 엄청 짧네요 이게? 에이, 엄청도 많고. 근데 또 다른 스킬 보시면 네, 블러드 파킷이라고 있는데 3차 스킬 피파킷은 이제 사냥용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러디 파킷은 이제 스킬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제 메이크 데미지가 보스한테 타격을 당하면은 이제 보공이 30% 증가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플립터 코인. 네. 이 플립터 코인 때문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패시브가 되고 이제 몬스터한테 한번 타격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약간 좀 불편한 걸 좀 덜어내고 편리함을 좀 추구하지 않았나. 저는 좀 정말 좋은 스킬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소닉 블로 아니 스킬 이제 좀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리마 전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쓰다가 증근속 효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소닉 블로 쓰는 중간에 이제 어설트랑 이제 절개를 쓸 수 있어가지고 섀도우의 그 생존력을 좀 더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쓰고 이제 이 도중에 이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다. 무적기로 이런 식으로. 아 일단은 거진 설명 다 들은 것 같은데 스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가 깡패라고 하죠 스우가. 네, 이때 소블절개 그냥 탁 쓰시면 돼요. 소블절개 잠깐만요. 오케이 하라라 쓰세요. 어 뭐 안 끊게. 아, 잠깐만 안 써졌어. 잠깐만요. 키가 씹혔네. 네 절개 절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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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그 다음에 오오 어 연막 아닌가? 아 그 어, 맞아? 맞아? 뭐야? 멸기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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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바로 절개 써버리기. 어어 개어렵네. 아 이게 빌드를 짜고 하려면 힘드네. 야, 무지성을 하긴 없겠다. 아 네 무지성을 하세요. 네 야 뇌정지야 뇌정지. 아니 막 패세요. 아이 뭘 덕서 바인드 넣고 바인드 시드 올리고 스미 코르솔. 오 잘해 잘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닥사가 있으니까 오. 아. 어 그래도 딜이 그래도 괜찮네. 아 이거 섀도우 어려운 직업이네. 루시드에서는 그냥 배운대로 평범하게 한번 딜 해볼게요. 아 무조건 깨야죠. 갑시다. 오케이. 네, 다들 하신 대로. 어, 나이스. 아, 잘하신다. 오케이.
뭔가 내 캐릭터를 이제 다른 분이 하시니까 좀 감미가 새롭네요. 아. 오, 플레어도 설치 잘해주셨고.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방법을 치면은 스틸 물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체력 관리가 은근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잠복은 딱 많이 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물약이 하나 나올 텐데, 안 나오네. 네. 선수 나왔어요. 네. 네. 오른쪽. 네, 그거는, 오케이. 보통 섀도우들이 저럴 때는 밑점 이제 위로 어셀트 쓰고, 그 다음 블리크 타요. 이제 배옷이 한번 써주시고, 잠복 처리용으로. 다크 사이트 유지. 체력 관리 하셔야 돼요. 나이스. 아. 계속. 오케이, 컷. 바인드 넣고. 나이스. 미래. 이제 절기 한번 쓰셔야 돼요. 나이스. 오케이. 레이저. 와, 이거 벌써. 세줄까였네? 이거 절개 쿨더면은 소울 갖다 대면은 절개 한번 눌러보세요. 슬슬 한번 써보세요. 소울이 네. 쿨로 맞춰가지고 절개 다 하나하나 눌러요. 이런 식으로 딜용으로도 되고 이제 회피용으로도 되고. 어머, 아 이게 지키님이 진짜 보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패턴에 대한 오 너무 멋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연막탐 깔아주시고. 오케이, 따뜻 사이트 최대한 유지. 네, 버프 올리고 미리 깔아. 시드니 꼭 올려주셔야 돼요. 네. 나이스. 절개도 한번 써주시면 끝날까요? 나이스. 오케이. 네, 연습보다 실전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한번 이게 더스크가 진짜 좋은데 한번 더스크 한번 해보실래요? 바깥에서 1피 한번 빼주세요. 27초쯤. 네, 지금 빼요. 네, 나이스. 이제 10초쯤 버프 올려주시고 이제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얼다사 빼고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연막도 깔고. 오바, 오케이, 깔렸고. 오케이. 극대. 아마 1피 맞았어요. 아 이게 확실히 치다가 이제 절개 쓰시면 돼요. 막 쓰시면 절개를 막. 오케이. 나이스. 아 이게 확실히 컨트롤 장인이다 보니까 이게 빌드가 남달라 확실히. 오케이, 이제 베이로브 섀도우. 나이스. 평딜 서블도 서블. 오케이, 쓰다가 절개. 아 나이스. 어우 완벽하네요. 있습니다. 아 아니요 아직 아닌데. 어 공포 게임 얼닥스 먼저. 얼닥스 먼저. 어 잠깐만요. 어 빨리 풀어. 어 이거 쟤네 써도 되려 써도 될 것 같아 이거. 얼닥사. 아 얼닥사. 오케이. 공포 때 얼닥사로 써주는 게 이제 극대 같은 경우에 프리트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똥을 안 맞으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마 짤지 놓지 말고 시드링 스위칭하는 게 바로 더 좋을 거예요. 아 오케이. 눈 바로 열려가지고. 네. 그럼 이제 네, 리텔이에요? 오케이. 네 리텔 베일. 아 이게 빌드가 확실히 진짜 탄탄대로로 짜져 있다. 그다음에 다크사이트 풀리면은 이제 베 오케이. 좀 치다가 이제 서블 날려주시면 돼요. 아이고 잘못 날렸다. 어 서블. 나이스. 완벽합니다. 와 빌드 진짜 깔끔하다. 아 하고 이제 다크사이트 쓴 상태에서 이제 시드링 교체해주고 이제 안 칠게요. 파괴 버프를 딱 맞을 때 극딜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절개 쓰시면 안 돼요. 절개 쓰면은 고정된 위치로 가요. 리베. 어 리베.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못 썼다. 죄송. 에 괜찮. 그 다음 턴에 또 베일 오브쉐도 이런 식으로. 링썸. 링썸을 써야 되는데 못 썼어. 아, 괜찮아요. 이제 밑에 바꿔주고 바로 오나? 아마 이제 이거 다음에 올 거예요. 까비.
아까 실수만 안 했으면 네. 바로 왔겠다. 빌드 딱 맞아 떨어졌겠다. 이게 시드링 실수해서 안 온 거지. 아 이게 빌드가 진짜 미치긴 했다. 확실히 메자랄이야. 잡히나? 아 잡히고 서브 이거 절개 한 번만. 허공에다가 허공에다가 절개 한 번만. 아니 제가 말한 대로. 오. 안돼. 아. 아유 방 끊었어. 아 아쉽다. 아. 어? 다 컷 되나? 어 됐다. 어 됐다. 다른 사람들 하면은 그냥 시드링 맞추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이분은 이제 스킬 돌아가는 거고 운영하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메자랄이야 이분이. 제가 이거 못 깼거든요. 이번 판에 깰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턴 조심 패턴 조심. 네, 잘랐어. 오케이. 오 나이스. 그 다음에 시드링 올리고 절개 한 번. 잠깐만요. 나이스. 어 잘. 아 빠져 나가는 게 맞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아 잘했다. 오케이 나이스. 괜찮.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어 근데 내가 아는 지키님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오 플리크. 오 나이스. 오케이 플리크 도박 성공. 와 이거는 진짜 에 유튜브 각인데 미쳤다. 오케이 아 깼다. 예전에 했을 때보다 많이 나아진 게 눈에 보이긴 해요. 워낙 이 상태로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렇게 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딜량도 요즘 괜찮다고 하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그나마 제가 좀 불편하다고 했던 건 역시 절개. 그러니까 2타 때 절개를 써야 된단 말이야 무적을 피할 때. 근데 나는 1타 상황이야. 그러면 절개를 누르면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약간 불편했던 것 뿐이지 나머진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이게 손맛이 있어 손맛. 섀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크사이트를 유지함으로써 이제 회피하기가 정말 쉬워요. 모너들 중에서는 딜이 저는 섀도가 정말 세다 생각해요. 물론은 제 컨트롤 기준이겠지만은 제가 단점 말씀드릴게요. 섀도를 파티를 정말 안 껴줘요. 이게 광분식이 워낙 남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섀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제분이 태반 이상이라 네네. 파티를 좀 잘 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암살 소리 이제 다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저도 듣고 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 이제 타격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섀도우가 이제 듀블이나 나르보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메리니 분들이나 3만대 4만대 분들도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유저들도 그래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 진짜 참여해주신 주다이님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먼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